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0.2로 1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조사 시점의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이번 주 지수는 2019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